인수위원 중에서 당신 한 자리 쓰고 나머지는 뭐 듣는 걸 쓴다 뭐 이런 네. 기조도 맞나요? 아, 정치인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. 원내 의원들을 뭐 몇 퍼센트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인수위원회 윤곽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.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수위원 원칙이 있습니다. 그것은 늘 많은 분들이 걱정해 왔던 게 있었죠. 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지향하고 견지해야 될 원칙인데요.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 이에 기반한 대가를 받으며 누구에게나 투명한 룰이 적용되고 그 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건 앞으로 견지할 저희의 원칙이자 기조입니다. 이에 따라 인수위원 또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에서 보다 나아진 삶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행력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서 성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저희가 인선하겠다. 그 기조로 말씀드리는 걸 대답을 감안합니다. 네. 평가하거나 그 절반 이상 민간 전문가를 세운다 이런 기조를 뭐 생각해도 될까요?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안배를 하고 네, 노력을 할 것입니다.